안녕하세요. 완주군 전문 부자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소양면에서도 전주와 가깝고 햇빛이 잘 드는 A급 동네에 있는 1억대의 주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주역에서 10분이면 도착해서 접근성 최고며 마을이 안쪽에 있지 않고 도로변에 예쁘게 위치해 있는 동네로 세컨하우스나 본집 모두 적합하겠습니다. 오늘의 주택 자세한 내용과 매매가는 영상 후반부에 설명드리겠으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전주와 정말 가까워 인기가 좋은 동네에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땅 모양을 보셨겠지만 자로 잰 듯한 네모진 136평의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올라와 있는 창고이며 14평 정도 됩니다. 마당이 주택을 거주하실 때 딱 좋은 사이즈로 한쪽에는 텃밭을 두셔도 꽃을 예쁘게 심으셔도 모두 좋습니다. 동네가 좋다는 장점도 최고지만 요즘 리모델링을 요하는 주택들이 2억을 넘는 상황에 1억 중반대의 가격대가 메리트 있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입 후에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면 더욱더 훌륭하겠는데요. 방 3개와 주방, 거실, 화장실로 되어 있는 20평 주택입니다. 주로 안방은 이 방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작은 방이며 이는 도배를 하면 깔끔하겠습니다. 주방은 특이하게도 아래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오늘의 매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양면 A급 동네, 가성비 최고인 1억대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136평, 연면적은 37평으로 방 2개, 주방, 거실, 화장실 하나, 창고로 되어 있는 단층의 1980년도 건물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남서향으로 벽돌 구조입니다. 주차는 주택 입구 쪽 혹은 동네에 주차 가능합니다. 오늘의 주택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이만한 위치에 이만한 가격인 주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주와 가까우면서도 햇빛이 아주 따사롭게 쬐는 아늑한 동네에 있어 가성비 갑인 오늘의 주택 이외에도 많은 매물을 보유 중이니 자세한 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부동산이었습니다.